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나옴에 따라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결국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S&P 지수는 0.34%,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인터로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야기할 때 뭐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컬러렌즈나 렌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리오프닝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인터로조는 클라렌이라는 자체 브랜드가 있고 해외 OEM과 ODM을 하고 있는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은 1168억 원으로 전년비 32.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82억을 나타내면서 2020년 대비 86%나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기록했던 거죠. 매출 구성을 보면은 수출 비중이 66%나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출이 높고요. 원달러 환율 환경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올해는 매출액이 1450억으로 전년 사상 최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24% 매출액 급증과 영업이익도 380억까지 올라오면서 작년 사상 최대 실적 대비로도 올해 약 35%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알콘사를 포함한 글로벌 빅4 콘텐츠 렌즈 업체향 신규 ODM이 시작되면서 아시아 9개국으로 공급하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됐습니다. 또한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도 원데이 컬러 렌즈뿐만 아니라 기능성 제품 그리고 원데이 클리어 렌즈 등으로 카테고리가 확장되면서 일본 시장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출 관련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제품 개발 따라서 해외 매출액이 1000억 이상으로 되면서 수출 금액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이 전체 그 컨택트 렌즈 시장의 8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트로조가 기존에는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 진입을 아예 하지 않았었는데요. 작년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럽 시장 80%를 차지하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매출이 여기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상 최대 매출이나 실적을 다시 구가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전체적으로 비용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준공한 3공장이 현재 3개 라인 가동 중이고 올해는 8개 라인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컨텐츠 렌즈 관련된 쪽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고정비가 굉장히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서 연간 생산 능력이 1,600억 수준으로 증가가 되면서 자동화 라인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도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터로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는 4만 원, 선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컨택트 렌즈 제조업체 인터로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 쪽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피크아웃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CPI 중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130달러 뭐 육박하던 유가가 물론 90달러대 초반까지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어제 10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3월보다 4월달이 가파릅니다. 거기에다가 중고차 지수가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두 달 연속으로 빠지고 있고 최근 한 달 빠진 폭은 2020년 4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중고차가 빠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에 관련된 주가도 상당히 주가가 급락했다는 사실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CPI 부분은 이제 피크아웃을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서 4, 5월 되면은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접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크아웃의 논란에 대한 부분도 어제 미국 시장에 상당히 장 초반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막판에 뭐 블레이드러드 부의장이 뭐 여러 가지 50BP 관련된 빅스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이 부분에서 보수적인 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점차 4월을 지나면서 시장의 정점, 일단 빠지는 것에 대한 정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 리오프닝을 겨냥한 경제지표 관련이라든지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일단 4월 초까지 전반적인 바닥세를 유지하면서 상방을 바라보는 하반기를 대비한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월이 지나면서 하락의 정점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